자,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노트북이 너무 버벅댑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 예, 노트북 갖다 버리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제가 감사히 쓰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단위 체접단 변형 에너지입니다. 단위 체접 변형 에너지. 잠깐만요. 지금 전화가 들었네요. 예, 출판사입니다. 전화 받습니다. 자, 단위 체접단 변형 에너지입니다. 단위 체접단 변형 에너지. 자, 단위 체접단 변형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에서 얼만큼 변형량? 이 면적입니다. U입니다. 따라서 U는 V분의 U, 라지 U는 AL분의 1. 2분의 P, 델타, L은 2분의 1, A분의 P, L분의 델타, L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응력. 이거는 입실로. 따라서 U는 단위 체액당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로 2. 똑같잖아요.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이해되실 수 있죠? 그래서 단위 체액터 변형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뭐다? 이 면적이다. 근데 왜 면적인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단위 체액터 변형 에너지에서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레질리언스입니다. 자, 재료의 응력. 재료의 응력. 이게 응력이죠. 그 다음에 변형률, 엡실의 변형률입니다. 윤 곡선에서 항복 응력, 항복 응력, 항복 응력 Y까지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U, R 2분의 1 항복 응력, 그때까지의 응력, 입실론 y.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레질리언스입니다. 레질리언스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단위 체접당 변형 에너지고요. 이제 다음 파트는 조합 응력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조합 응력. 근데 안쌤을 믿고 따라오시고요. 조합 응력에서는 제가 다시 강조했지만 삼각형의 각도, 코사인, 사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걸로써 단위 체력반 변형 에너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예. 부모님께 전했습니까? Best or nothing. 항상 건강하시고, 노트북 버리는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